평소에 좀 어떻게 스타일 하는 걸 좋아해요? 좀 뽕손이라 가지고 머리를 잘 못 만져요. 고데기도 안 하고 드라이기로 그냥 조금 하는 정도?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그냥 틀어 올리고 머리 푸는 걸 좋아하는데 감당이 안 돼가지고 또 머리가 약간 부시시하고 밑에가 가벼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예요. 잘 되면은 좀 예쁜데 너무 날려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. 그러면 진짜. 오늘은 약간 제품 살짝 말리고 뿌리 정도만 말리고 제품으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펌이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오, 좋아요. 돌려서 말리고 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좀 평소에 커버하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? 그러니까 얼굴이 여기가 좀 넓어가지고 넓은 편이어서 엄청 동그래 보여서 단발도 못하고 좀 가리고 싶은데 엄청 답답해 보이거든요. 잘못하면 손질 잘 못하니까 그쵸. 좀 내추럴한 게 저는 제일 좋아가지고 약간 느낌이 약간 이런 식으로? 너무 좋아요. 외국 언니 스타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되 약간 너무 막 고데기한 느낌보다는 내추럴하게 자연 곱슬 같은 느낌? 근데 조금 루즈하고 끝에는 조금 늘어질 거예요. 끝에는 좀 늘어지는 컬이고 중점이 이쪽에 가 있으면서 얼굴이 좀 다름해 보이는? 그런 컬을 연출을 한번 해드릴게요. 맞아. 여기가 너무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동양인들이 보통 다 여기가 넓어요. 그래서 약간 흐르는 듯하게. 약간 너무 이렇게. 예쁘다.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좋아요. 네. 야! 집에서 고데기도 해요? 고데기를 잘 못하겠어요. 끝에가 너무 가볍고 다 쓰러질까 봐. 고데기 너무 안 하는 게 좋기는 해요. 약간 묶었다 풀어서 좀 내추럴하게 하는 정도? 끝에가 가벼워가지고 잘못하면 더 없어 보일 수 있으니까. 고데기도 안 먹어요. 잘 안 먹죠, 맞아. 너무 많이 사가면 그래. 이거 찍는다고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멍멍이 산책시키고 왔잖아. 침대? 어떻게 아세요? 침대? 내가 계속 얘기했어. 제가 독배라 불러가지고 랜선 이모 해달라고 내가 인스타 친구도 했다고. 표정이 너무 다양해. 그 큰 혀에 해팅을 당하고 있어. 아니 자꾸 춘배 이름 생각나서 자꾸 덕배라고. 비슷하죠. 배 들어가면 다 촌스럽다고. 촌스러운 이름 뭐더라 이러면서 덕배? 연진 씨 남자친구 있어요? 네 있어요. 오 얼마나 만났어요? 한 3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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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 이렇게 오래 사귈 줄 몰랐어. 아 그렇게 시작을 하고 보통 다 그렇게 시작하지. 가족 같아. 맞아. 진짜 아직 가족 같아진다니까. 맞아. 3년이면 진짜 가족 아니야? 맞아. 지금도 싸워요. 진짜 말하는데 싸워. 근데 더 약간 사소한 걸로 싸워. 큰 걸로는 안 싸우는데. 맞아. 큰 건 그냥 아 알겠어 하고 넘기는데. 맞아. 사소한 것 때문에. 맞아요. 애들끼리 연애 상담 하잖아요. 근데 사귄 지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 거 들어도 아 그래. 나도 참아 말 못하겠고. 맞아. 동갑? 한 살 위에요. 오빠? 네. 기대돼요. 맞아요. 너무 기대돼. 점심은 언제 드세요? 점심 좀 이따 먹어요. 이거 하고 윤주 씨 배고프겠다. 아침부터 나와가지고. 아니에요. 저 원래 이 시간대 일하러 가가지고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. 아 다이어트는 포샵으로 하면 되지. 필요 없어. 아니 근데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.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. 더 먹고 싶고. 맞아. 먹고 싶은 거 다 생각나고. 그런 욕구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. 하지 말라니까. 파마하고 조금 지나면 좀 질릴 때 조금 자르면 되겠다.
머리숱이 없기 때문에 밑에가 가볍잖아요. 그래서 너무 같은 방향으로 말면은 뭉치거든요. 그럼 숱이 더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약간 교차로 지그재그로 말아야 돼요. 방향 자체를 다르게 해가지고 그러면 볼륨감도 채워지고 그리고 끝에가 좀 늘어지는 펌이기 때문에 끝에를 좀 빼고 말고 있어요. 그러니까 모발에 따라서 와인딩도 진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약도 순한 거 써가지고 손상도 괜찮을 거예요. 많이 상하거나 그러진 않아요. 요즘 제일 고민이 뭐예요? 왜 벌써 한숨? 아, 아무래도 이제 졸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걱정돼요. 해야 되는데 그 전엔 좀 여건이 안 돼서 그래도 일하고 일하면서 내가 이제 책임을 져서 하는 거니까 스트레스 받는 게 그치 그치. 내가 책임을 지고 있는 건 다행인데 내가 이거를 못할까봐 이 일을 아예 놓아버릴까봐 내 전공을 그게 무서웠는데 이제 좀 여건이 됐어요. 이제 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근데 막상 그렇게 하려니까 일하던 거를 놓고 이제 내 일에만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면 어떡하지? 내가 그때 나를 책임질 수 있을까? 아 맞아 그런 거 있는 거 같아. 그냥 돈 벌면서 적당히 할까? 아예 몰두했는데 안 되면 너무 무서우니까. 맞아. 그런 건 다 있는 거 같아. 저도 고등학교 이제 미용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대학 하는데 이제 그 고등학생 때 미용실에서 알바를 하면서 손님들 대하는 게 처음에 너무 무서운 거야. 그래서 엄청 힘들었었거든요. 그렇겠다. 근데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하면서 나는 이제 미용이랑 안 맞는다. 난 손님 상대하는 게 너무 어렵다.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간호과를 간 거예요. 대학교를. 와 진짜? 근데 상상 안 가. 지금 너무 잘하셔가지고. 근데 약간 그 또 간호과의 그 성향이 난 또 안 맞더라고. 조용한 느낌이. 그래서 근데 그때 진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. 그거. 이거를 내가 하는 게 맞는 건지 엄청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. 근데 그러고 지금은 후회 진짜 안 해요. 근데 저는 약간 후회를 안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후회는 진짜 안 하거든요. 왜냐면 내가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으니까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 경험을 안 했으면 내가 지금이라도 뛰쳐나갈 수도 있으니까 난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. 근데 나도 연진 씨가 조금 지금 하고 싶은 게 있고 그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. 네. 근데 나중에 만약에 그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 수도 있지만 나는 지금 그런 생각을 미리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. 맞아 맞아. 너무 빨리 걱정하는 것 같아. 어차피 지금 아니면 못 하는 거고 만약에 그때 돼서 너무 힘들고 하면은 다른 거 하면 되지. 다 경험이니까 그게. 만약에 지금 좀 걱정이 돼서 만약에 그거를 안 한다고 하면 좀 너무 나는 슬플 것 같아. 지금 아니면 못하는 걸 수도 있잖아. 맞아. 다들 그 얘기 하더라고. 지금 아니면 못할 수도 지금 있다. 아니면 못하는 거. 눌러버리면 볼륨도 너무 주니까 이 부분만 이렇게 누르면 돼요. 그리고 손에 남은 걸로 앞머리 쪽도 이렇게 발라주면 약간 매트하게 딱 이렇게 집어준 듯 해요. 근데 끝에가 이렇게 마르면은 이렇게 좀 부시시해지니까 볶음을 조금 많이 발라줄 거예요.